배종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의 배종호입니다. 먼저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 안보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세미나를 굉장히 의의가 깊다고 보시고요. 저는 오늘 토론이 이충근 박사님의 논문입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등 북한의 그 최근 대남 도발에 대해서 전술 작전 전략 3초에서 분석한 논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내용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남북관계와 국가의 한 국가 억제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주로 여러 번 다뤘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공식, 비공식 다뤘고 옆에 계신 박종 장군님도 이 그 억지로 문제, 억지로 초래서 이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의 그 대남 그 무력 도발을 군사적 차원 이상으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극적인 긴장 유발과 한국 국민들의 전쟁 발발에 대한 두려움 조작으로 한국 내 남남 갈등 유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가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들어왔고 막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그 대남 그 공격 차원에서의 그 여러 지금 지금 들어간 부분들을 우리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스며든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쌓이면서 이제 돌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는 한국에서 남남 갈등이 유발되면은 이제 정책을 둘러싸고서 나눠집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정부가 국민 여론, 국민 지지를 바탕한 대북 정책이 국민의 남남 갈등과 국론 분열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 추동력이 약화되는 부분이죠. 이런 힘을 북한이 그 유발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한국 정부가 국론 분열, 남남 갈등 이로 인한 대남 대북 정책 추동 약화 등이 됐을 경우에는 북한의 의도대로 대북 정책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북한이 굉장히 취약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군사적 차원 이상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됐다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북한이 이렇게 요구했고 여기에 또 중국이 가설을 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중국에 가게 되면은 뭐 중국에 가서 그야말로 중국의 유수의 그 정부기관들하고 제가 논쟁을 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계속 뭐 논쟁하다가 그 이제 나오는 것이 왜 한미동맹을 강화하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이제 돌아오고 있고 그 지금까지도 나오는 이제 중국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대북 정책을 좀 바꿔달라 합니다.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뭐 대북 지원 정책으로 좀 바꿔라. 시브레이크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남 갈등 유발 대북 정책 주도력 약화 등등을 위해서 이러한 북한의 그 대남 무력 도발이 군사적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억지력의 강화로 대응하는 점을 다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천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안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바로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었는데 이때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역시 이 사건이 난 것도 제가 볼 때는 국가 억제력이 취약했다는 전대 발발된 것이 바로 우리 그동안의 이 남남 갈등 국론 분열 등에 의해서 바로 그 발생한 가장 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좌파 진보 지식인 논쟁도 설득할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중국적 얘기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서 23개 국가 유엔 사무총장, EU, NATO 등의 국제기구에서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려, 비판, 비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자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그나마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할 수 있고 선진국은 무슨 일이냐 함적 판단을 하자는 다수의 국가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하느냐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 정치적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인정합니다. 마블이 이걸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나마 국제 선진 국가들이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국은 분열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국제 한국과 억지력의 취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비판하는 계획을 압도적으로 기반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바로 이 앞에서 이충근 박사님과 김태호 박사님도 언급하듯이 서로 내 탓이다, 정책이다 하면서 이 70명이나 이 문제 채택에, 비례한 채택에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그 군인들이 40명 기생들이 불러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문제. 단순히 군사적 차원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이제 충남 사건 이후에 더 오래할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많이 제가 대북 정책 국가관 문제를 저희들이 감히 놓고를 했는데 있는데 바로 충남 사건 이후에 6월 1일입니다. 여수의 고등학교 1학년이 남한의 선제 공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유언비어 메시지가 35분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여기에 인천의 초등 학생이 중간 내야 되고 초중고 학생이 합류되면서 위기 지방선거 전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바로 정치판에서 전쟁이냐 평안이냐 하는 정치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눈여겨볼 부분이 뭔가 하냐면은 바로 5월 29일 북한의 조선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가 저희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지금 북한이 뭐라는 얘기 하느냐. 지방자치제선거는 여야 사이의 단순한 표상함이 아니라 전쟁이냐 평화냐 민주냐 화시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고 이제 평하면서 이명박 폐당에 주르면 전쟁이 터하고 선동을 합니다. 이 부분이 보십시오. 아까 고등학생 초중고하고 열거대가 한국 전국에 확산되면서 제가 지금 여러 군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부르고 심지어 우리의 지식인 그 의사들까지도 제가 통일용을 했으니까 아 선생님 역시 전쟁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게 한국의 6월달 그 지방선거 전국에서 현실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심각한 안보 취약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한국의 국민 불륜과 남남 같은 취약성이 저는 바로 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지금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한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가의 억지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점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대북 정책이 3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가 지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남북관계 차원은 물론이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대북 정책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관계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대개 지난 정부까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이뤘고 우리 민족끼리 차원에서 이뤄졌고 그다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국제협력, 국제사회 이를 해서 국제관계 차원이 중시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내 차원에서도 이 대북 정책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북한의 실상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절암기에 있습니다. 이 권력이 이 하나의 변동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평양과 지금 그 지방 간에 그 굉장히 격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양만 갔다 오게 되면 바로 북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평양 가게 되면 평양을 보고 난 뒤에 북한을 보는 거하고 지방을 보고 북한을 또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5월 말에 이 북한을 전하는 그야말로 베테랑 언론들이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오픈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김일성이 만나 이쪽됐고 했기 때문에 북한을 가게 되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북한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북한을 보고 갔다가 연평도 사건을 터지고 나는데 제가 이런 것을 만났지만 자기들이 야 북한을 진짜 금방 보고서 안 되겠다. 새삼스레 느낀다. 자기들이 나이 65세가 넘어가는 베테랑 언론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문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북한을 다시 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들의 이 북한의 정확한 이해가 들어버려서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을 기반으로 한 안보관, 대북한관, 통일관의 정립을 통해서 이 남남갈등 극복과 국가 억제 정강을 통해서 통일 역량을 이 추가한다는 측면에서 이 국민적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 특히 사이버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나이 든 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젊은 세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절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한국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종북 세력들하고 결부됐을 때 그 파장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려드린 것이 아까 흐남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에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2 지방선거 때 그 정도가 나오는데 자 2011년 돼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김정일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하고 전면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비용 적게 드는 것이 한국의 1차적으로 옆 앞에 계신 분들이 만일에 북한을 다스리는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의 가장 것이 한국의 남남 갈등을 유도해가지고 북농 분열시키고 여기에서 지금 과거에 들면은 이 바로 안보 이슈에서 국민들이 용납 되지 않고 그분들이 이 정치사 선거 정부 이슈화 되고 여기에서 북한의 우호적인 한국의 정권이 등장해서 그 정권이 북한에서 바로 이 그야말로 우호적인
대북 직접 추가하는 것. 제가 볼 때 그것이 북한의 일차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2010년대 어떤 것이냐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번 더 제가 다시 천안함과 연평도 두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국가 억지력 정당을 위해서 군에 대한 파퓰리즘 등 비판은 상가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김태호 박사님이나 이중국 박사님 언급했듯이 한국 언론들이 이 사건이 났을 때 특히 지난 경우는 무분별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무분별한 보도의 영향으로 국민들 등달아서 군에 대한 비판을 등달했습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증언인 조직이고 군에 대한 파퓰리즘 비판은 바로 군의 사기를 지하시키면서 군의 소프트 전력을 약화시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국가의 억지로 약화되고 이거는 곧 김정일의 전략으로 바로 말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